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사 나의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할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섯 가지 절대 확신의 축복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원단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많은 응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은총 가운데 자기중심적 애틀에서 벗어나 모든 것에 감사로 충만한 새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며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이 나라 이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애원의 성도들에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남길 자의 미션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 남은 자 남길 자로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누리는 24를 통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절대 응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시스템과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허락하셔서 일곱 현장과 일곱 지역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당 한 당을 위한 237 서밋 헌금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한 당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상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창조 경제, 빛의 경제, 수문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사 렘넌트와 237 나라 살리는 인생의 헌신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영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2019년 A1 렘넌트 썸머 페스티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는 세상의 틀을 바꾸라라는 주제로 제22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원의 모든 렘넌트들이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개인화의 언약을 갖게 하사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빛으로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철현 목사님을 단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강단을 통해 생명수 같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값진 네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제22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며 본 대회에 참석하는 렘넌트 및 성도님들을 위한 연합 기도회가 내일 오후 7시 30분 렘넌트 문화센터 3층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예원 렘넌트 페스티벌 인턴십 플라이 투 더 드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3부 예배 또 설교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목사님께서는 미주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셔서 확산시키셨고 미주 총회 초대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7년간 목회자를 양성하셨고 현재 안류 확장으로 계십니다. 말씀 집중 예틀에서 새틀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원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진행 과정이나 마칠 때까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가장 아름다운 작품 같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237 나라 살릴 안류를 위해서 우리 정은주 총장님과 예원교회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선교사로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원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은주 목사님을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정은준 목사님 자신이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만큼 복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오로지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전도, 그거 하나만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사실이구나. 전도는 종합적 축복 맞구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나 중심, 내 기준, 고정관념, 성공, 명예, 자존심, 돈. 그런데 이거 늘 듣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실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실감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오기가 어려워요.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99%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로마서 8장 6,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성공 못하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망이라고 했고,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틀 하는 것이 그냥 예틀을 뭐 버릴 수도 있고 뭐 버리고 새틀 입으면 더 좋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4년 전에 안류 확장으로 부름을 받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가서 차 중고차를 적당한 것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구입하자마자 하이웨이를 달리니까 얼마나 소리가 심한지 큰 추락 소리가 나서
참 역시 중고는 보장이 없는데 잘못 샀구나. 그래서 이 자동차 딜러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리 검사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타이어도 뭐 쓸만하고 엔진에도 고장이 없고 다 이상이 없는데 어쨌든 하이웨이 달리면 소리가 심하게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 나도 그런 경험했는데 간단합니다. 목사님 타이어 4개 싹 바꾸세요. 그리고 윌 얼라이먼트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소리가 싹 없어졌어요. 아주 젠틀맨이 됐어요. 얼마나 그냥 부드럽게 소리 없이 잘 나가는지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고장난 관념이다. 그것을 고장난 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늘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탐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았으니까요. 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결국 예틀 애굽의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정반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언약의 새 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탐꾼들은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주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주는 것이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 사실이죠. 그것이 열정탐꾼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있어도 상대편의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상대편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아, 저것도 약속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지죠.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환경, 문제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등을 합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지만은 서로 다른 성질의 갈등이죠.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전도자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앞에 직면한 환경과 현실과 문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냐?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거기에는 상처도 있고 거기에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죠?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현실은 전 문제예요. 그 문제라고 말하면 문제되더라니까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되더라니까요.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안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우리 문제 없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세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문제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 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젠 예틀 벗어야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틀은 버려야지, 예틀은 버려야지, 예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패하는데, 예틀을 벗어버리고 복음체질로 바뀌어야지 우리 마음에 다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틀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결단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전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었죠?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수술하기 시작할 때에 내게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틀이 쉽게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수술하면은 심령과 내 영혼도 수술하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골수까지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골수도 바꿔요. 나를 바꾸고 그 예틀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힘이 있어요. 기도도 힘이 있고 찬양도 힘이 있고 사회자도 힘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 안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중단 없는 훈련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딴 길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나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내가 눈치채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동물의 세계에 가끔씩 보시죠? 누가 사자에게 당합니까? 무떼들이 수천 마리의 무떼들이 가는데 사자들이 함부로 손 못 대요. 왜? 워낙 등치가 자기들보다 크기 때문에. 얼룩말들이 수천 마리들이 떼를 지어갑니다. 사자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발에 한번 차이면 그냥 사자 턱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떼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되는데 꼭 딴전 펴는 놈들이 한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표적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가는데 집중해야 이 흐름 속에 갈 수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딴전 펴다가 마귀가 공격에 마귀에게 노출된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
저는 비교적 좀 정직하게 살려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려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대로는 의리 있게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 약속에 좀 생명 건다면 그렇지만은 약속은 내가 좀 헛소리를 했어도 약속한 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제 진짜의 모습을 봤다니까요. 그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 저울 고장난 거 알아? 왜? 나는 항상 반듯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저울에 사람들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좀 모자라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 틀린 잣대라는 거 알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날 제가 좀 정말 엄청 제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틀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쬐고, 내가 이 틀린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달았고, 여기 맞는 것이 틀린 것인데 왜? 저울이 고장났으니까, 잣대가 틀렸으니까.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날 제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을 향해서 뭐 이렇게 재보거나 저울질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그런 마음이 그날부터 그만 싹 없어버렸어요. 예. 내가 틀렸는데 무슨 틀린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그날부터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그게 내 결심으로 됐냐? 아,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나를 비추실 때에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진짜 모습 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더라니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제가 잘 아는 대구 삼덕교회 권사님, 남편은 의사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시고 모든 면에 갖춘 가정인데,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언제부턴가 이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제가 들었고, 상당히 좀 제가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잘 아는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부러운 가정인데, 아니 그 권사님이 우울증에 시달려 어떻게 그런 가정에, 아니 어떻게 그런 분에게 우울증이 올 수가 있지? 신앙이 없는 가정도 아니고, 권사님이고 나면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어느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왜 그 남편이 의사신데 뭐 온갖 약을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좋은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인데? 그거 꼭 한번 써보실래요? 아, 역시 무슨 약인데 얘기 좀 해봐. 꼭 쓰시겠다 그러면은 가르쳐드리고, 안 쓰시면은 안 가르쳐드릴래. 아, 쓰지. 신약 구약이에요. 에이, 이 사람아. 그 소리 하려고 그랬나? 아니 진짜 써보시라니까. 아니 써보시라고 써. 내가 써본다고 했잖아요. 써보시라고 노트에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노트를 갖다 놓고 신구약 성경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시간씩 하루에 쓰는데 깨끗이 나왔어요. 깨끗이 치료됐어요. 여러분도 신구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체험을 해야 할 말이 있죠. 말씀에 집중하면 틀림없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말씀은 머리에 있고 지배를 잘 안 받더라고요. 말씀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Under control.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지배 속에 들어가잖아. 말씀의 지배를 안 받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순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예원교회 선교축제 때 이 자리에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행이 없는 비전은 몽상이다. 아, 실행이 없는 비전은 몽상이래요. 구체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안 된다는 마인드세트를 버리고 무한도전하라. 정목사님에게는 하여튼 도전이 안 멈추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예배는 전투적인 예배예요. 네, 제가 그거를 느껴요. 우리 십자가 군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좀 미안합니다. 전투적인 예배 별로 못 느껴봐요. 우린 정말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잖아요. 예배도 막 그냥 차차차차 나는데 막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배에 보면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면 CBDIP 인생 작품이 나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 일대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죠. 그 친구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친구가 전능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반드시 이것을 지킬 거라고 그렇게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진 신뢰감 때문에 그 친구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친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믿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린 조금도 어지럽지도 않고 회전을 못 느끼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받고 싶어서 하신 약속일까요? 아닌 줄 아시죠? 주시고 싶어서 하신 약속이에요. 아멘. 온전한 11조를 두려워보라.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아,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자기를 시험하래요? 시험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무슨 11조 수준이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10의 5를 들여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도우고 전 세계의 렘넌트들을 도울 만한 10의 5를 드리고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아니 10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만 가지고 살고 10의 9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의 이상을, 우리의 목표를 높여야 되겠죠. 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 안겨주리라. 약속이라니까요. 구제잖아요, 구제.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이 전 세계 70억 인구에 1년에 지구촌의 생활비에 50% 이상을 미국에 쓴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한 10년 전에 지구의 60억 인구 때에 온 지구촌의 60억 인구가 1년 동안 먹고 살고 하는 이 모든 생활비에 50% 이상이 미국 한 나라가 쓰더라니까요.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미국. 그리고 그 나라는 도네이션,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저에게도요, 구제기관에서 1년에 수십 통의 편지가 와요. 한 달에도 몇 통의 편지를 받아요. 제가 좀 구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정보를 공유를 했는가 봐요.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군데서 저한테 편지 보내와요. 구제하라고.
도와달라고. 심지어 저기 예, 인디안 스쿨에서까지 우리 학교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존 워너메이커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에 미국에서 아주 시골 마을에 가난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에 대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 건축에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일불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크를 하고 내가 오늘 이 집의 창문을 닦겠습니다. 열심히 닦겠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들게 닦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 청소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 들어와서 오늘 창문 닦아라. 그리고 집 청소를 해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에 오늘 너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일부를 줄게. 아,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 중간에 일하는데 빵도 구워주고 그리고 음료수도 주고 돈을 좀 더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벽돌 파는 집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초등학교 어린 나이니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벽돌을 사가지고 성전 짓는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벽돌 공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동안 청소해서 모은 돈을 주고 벽돌을 샀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린 몸에 이 벽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어린 유현주 학생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온 이 워너메이커를 사택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그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백화점, 뭐 웬만한 가게 가면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죠. 예, 그 프라이스가 얼마라는 그 티켓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 당시만 해도 가격표라는 개념이 없어서 안 붙어 있지 않아요. 백화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가격을 일일이 물어야 되니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백화점에 한 1,000명이 들어오면은 적어도 한 100명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10명 꼴에 한 명은 달라붙어서 계속 이 값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격표, 프라이스 티켓 붙이는 것을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세계 특허. 전 세계 모든 백화점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붙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구원받은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는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안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내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분의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딴전 펴는 거예요. 마귀에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주소만 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의 구조를 이해하고 갑니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잘 따라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육운동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2주간만 예, completely bedrest 그러니까 걷지 않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환자가 2주만 있으면요. 2주 후에는 병원에서 걸음마부터 시켜요. 2주 안에 근육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마부터 시킨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가 집중하지 않고 중단이 멈추면요. 근육 풀리듯이 풀려버려요.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중 훈련은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중단이 없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아 그럼 근육이 풀리는데요. 다시 말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근육 없으면 그 힘이 없잖아요. 기도 응답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고민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최고의 기도요, 최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동경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개회 예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니까 이 호텔에 전기가 나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숙소로 올라갈 엘리베이터 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호텔로 지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다른 호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전 세계 기독교 주자들이 모인 첫 강의에 강의를 해야 되는 강사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자기 원고가 지금 40층에 자기 방에 있어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걸어 올라가야 돼요. 몸살이 나도 올라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집회에 자기가 내일 강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겠다고 그랬더니 같이 온 미국의 동료들이 혼자 올라오 보내기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아유 나 혼자 갈 테니까 다른 호텔에 가서 쉬시라고. 아니라고 같이 간다고.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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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러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같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잘 올라가서 이야기하면서 39층까지 올라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거의 다 왔다. 이제 한층만 올라가면 된다. 벌써 39층이네. 한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우리가 키를 안 가지고 왔네. 방 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막 아이 당신들 가시라고 나 혼자 했다고 뭐 아이 같이 가자고 이러다가 그만 가지고 와야 했어야 될 키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가져야 될 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 그 노력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세상적인 성공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키 없이 39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도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투를 벗어버리고 237개 나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순간을 반드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이 황당한 순간이 아니요 부끄러운 날이 아니요 감격스러운 날이 되기를,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려고 늘 마음은 먹었지만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자로 살아온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상한 못했던, 이렇게 상상치 못했던 의의 면류관 놀라운 상급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감격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원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가 말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예트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세트를 입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그 일에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당헌당과 사천 말씀 운동, 237 나라를 살리는 데 경제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과 가정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로 축복하사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도울 만큼 하늘께서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훗날 간증할 만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봉사하는 청지기들을 위로 축복하여 주시고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체험할 귀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급속한 치유 가운데 치유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들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박주행 성도, 박경자 성도, 강재원 성도, 박미연 집사, 김웅수 청년, 박진희 청년, 김진희 청년, 김인선 청년, 소호준 청년, 박준영 청년, 백승원 청년, 박진영 청년, 오경민 청년, 정용준 청년, 박용천 대학생, 황태진 대학생, 김세은 대학생, 다민족 러시아 예배부 송다니엘 티스케웨이 18명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이제 예원교회 보내주셨사오니 종교생활하지 않고 예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틀을 입고 날마다 복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인도와 우리 전도자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양교구와 안산안양교구 또 하곡과 영등포교구 동대문 도봉 의정부 교구와 우리 청년회 또 자진호 온 귀한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친을 여의고 참석한 서원주 집사님, 김형민 성도, 모친을 여의고 참석한 박일 성도 오늘 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과 사랑하는 어머님을 여인 우리 귀한 족들의 그 슬픔을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없지만 이 시간도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넉넉히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장례 캠프를 통하여서 온 가문이 예수를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음의 명문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해외의 김철현, 우리 목사님 사모되시는 송정근 사모님, 러시아 감차카에서 협력상교사로 있는 알렉 목사님, 스베타 목사님, 율라 집사님, 요셉, 엘리나, 베로니카, 렘넌트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 현장을 축복하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 진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해외 선교사님과 우리 렘넌트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설교를 해주신 우리 김철현 목사님, 사모되시는 손정근 사모님, 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캄차카에서 알렉 목사님, 스베타 목사님, 율라 집사님, 요셉, 엘리나, 베로니카, 렘넌트 참석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해외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길과 답이 있음을 깨닫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예틀이 깨어지고 새틀로 바뀌어서 시대 살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2차 세계 렘넌트 대회와 미주신학협의회 서밋 캠프를 놓고 또 오늘 특별히 말씀을 주신 우리 김철원 목사님의 오력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0주차 주일강단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모든 예틀에서 벗어나 새틀로 하나님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고 그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52주 강단의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변화와 갱신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나의 예틀이 깨어지며 새틀로 바뀌어 시대 달리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하신 김철원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237 나라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틀을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새틀로 복음의 체질로 갈아입고 이 마지막 시대에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명자들과 예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